오늘 할 요리는 누가 봐도 김밥 재료들이죠. 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 만드는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아니 김밥을 보면 김이 바깥에만 있잖아. 나는 김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니까. 신기하네. 오늘은 집밥 맥선생이 아니라 카멜레온의 레원인데요. 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집밥 맥선생 잘 나간다고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먼저 이거 기획은 요리하는 거 이미 그 몇 달 전에 계획했어요. 근데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맥데디 형님께서. 맥데디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부담되거든요.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1일 요리 체험. 아 저는 태어나서 요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만 끓일 줄 아는 사람이라 혹시나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요리는 누가 봐도 김밥 재료들이죠. 저도 맥데디 형처럼 하고 싶은데 기를 좀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집밥 레선생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봤어요. 준비됐어요? 아 저는 안 됐어요. 아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 먹어봤어요? 계란에 머리 맞아봤어요? 저는 안 맞아봤어요. 지금 맥데디 형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와 저 쉬울 줄 알았어요 보면서. 근데 이걸 아 진짜 갑자기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전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사두 참치, 마요네즈, 이거 후추, 참기름, 설탕, 소금, 접시. 이거는 계란인데 이거 날달걀 아닌가요? 한번 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란 두 개 부딪히면 하나만 깨진대요. 그 맥데이 형이 그랬는데. 우와! 그 다음에 메인 재료. 단무지, 우엉, 햄, 어묵, 계란, 그리고 김, 햇반. 그리고 여기 깻잎도 있습니다. 이거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저는 오이한테 거부감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 엄마가 김밥 쌀 때 쓰는 김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 저 몰라요. 레시피를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 만드는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대나무부터 깔아요. 아, 이 대나무부터. 자, 그다음 김을 깔아요. 김을. 자, 김을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까요. 밥을 깠는데 밥으로 뭘 해야 될까요? 참기름이랑 소금을 넣어. 아, 참기름이랑 소금. 근데 저 혹시 저 비닐장갑 이거에다가 비닐장갑까지 껴야 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아 화났어요 오케이 그냥 하세요. 아 미안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저 화난 게 느껴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해요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인데 그 알았어요. 소금 적당히 넣어라. 아 근데 적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감을 못 잡는데. 아 알았어요. 화병 안 나게 해줄게요. 아 입을 다물고 하라고요. 알았어요. 두 번 탁톡 이렇게 알려달라니까요. 그거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화내지 마요. 두 번 탁톡. 오 톡톡 탁톡. 아 근데 뭔가 부족해. 하나 더 됐어. 그 다음 참기름. 참기름 어느 정도죠? 쪼록. 아니 쪼록이 뭐예요? 탁톡 쪼록 뭐 이렇게 쓱 쪼록 주룩 주룩으로 가겠습니다. 한 바퀴 갑니다. 와! 실수한 것 같지만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 물음표 치지 마세요. 그 여러분 둘 중에 한 명만 당황하자고요. 둘 다 당황하면은 여러분들 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노 요리 보고 일단 밥을 펼쳤습니다. 밥을 펼쳐야 밥이 식거든요. 아 알아서 하라고요? 알아서 해요 할 때 알아서 해 용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발요. 알았어요 용체를 써주세요. 좋다 잘 섞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간이 잘 됐어요. 오, 아 간을 보라고요? 아 보통 간을 보는군요. 맛있다. 왜 웃어요?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솔직히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밥만? 아 나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밥은 됐어요. 그 다음 걸 알려줘요. 김 위에 밥을 펴요. 알았어요. 오씨 덜어내라고요? 아 여러분들 뭘 모르시네. 여러분들 여기 와봤어요? 아니 지금 밥이 딱 적당한 양인데 안 보이잖아요. 아 밥이 많다고 옆구리 터진다고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밥이 맞나?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얇게 피고 있어요. 지금 완전 지금 대박 엄마가 만든 그 느낌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재료를 올려주세요. 오케이 하나씩 넣어볼게요.
깻잎 깔았어요. 참치랑 마요네즈 섞고. 오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킬링 포인트. 아 이거 돌리는 게 아니구나. 참치 기름 빼. 오 됐어요. 국물 다 뺐어요. 넌 국물도 없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랑 섞어야 돼요. 자 한 스푼 요 정도? 오케이. 후추, 후추 넣었어요. 이제 조물조물 참치 넣어볼게요. 됐어, 참치 넣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말해요 이걸? 많은 걸 도와주려고 이게 있는 건데 이게 많은 걸 방해하면은. 아니 김밥을 이렇게 말면 그 김밥이 그 나무 딱 잘랐을 때 나이테처럼 이렇게 되잖아. 김이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나 촬영 중인데 혹시 김밥 어떻게 말아? 김밥? 어 밥을 펴서. 밥을 폈어. 그러면 어. 김밥은 그대로 두고 김만 말아. 아 김이랑 같이. 아 김밥을 쓰는 게 아니야? 김밥은 마지막에 이제 아. 김밥이 옆으로 터졌거나 이럴 때 딱딱 눌러줘야지 네가. 그럼 아 그러면 김밥을 처음부터 안 쓰는 거구나. 근데 이거 내가 나 말아봤는데 김이 안으로 이렇게 나이트처럼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들어가 버렸다고? 아니 김밥을 보면 김이 바깥에만 있잖아. 어. 나는 김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니까? 오 신기하네. 아니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 김만 말아야지. 아! 그렇지 김만 말아야지. 김을 밥하고 같이. 아. 오 별거 아니었나. 한번 해봐. 손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그래야 잘 말리지. 이게 맞나? 말았어. 어 그러면 안 붙은 부분은 밥알로 좀 해서 딱 붙여봐. 밥알? 아니야 너무 어렵다. 됐어 그냥 먹어.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 어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쓰는 거야? 밥 그 김밥 말이? 어 한번 해봐. 김밥을 넣어놓고 단단해진 것 같아? 어 지금 열어볼게. 김밥이랑 됐어? 어 엄마도 먹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먹어봐? 가져올 거야? 어 가져갈게. 네. 난 못 먹겠어. 가져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끊어요. 네. 오씨 어, 밥이 터진다. 야 근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자른 순간 터질 것 같아. 이거를 더 밥말리를 김을 한 장 더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김 한 장 더 데코레이션 잘할게요. 김밥 자를 때 꿀팁 있나요 혹시? 카레 참기름? 잠깐만요. 어, 역시 참기름 막 뚝뚝 떨어지는데? 아 우리 엄마가 자를 때 보면은 쑥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쑥싹 이렇게 갑니다. 아 뭔 느낌인지 알았다. 아 느낌 왔다. 아 오늘 쉽죠?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갑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꽁지가 다 달려있는데. 끝. 여러분들 어때요? 잘 안 보이죠? 내가 먹을 거라 상관없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맛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뱃속에 들으면 똑같죠? Let's dig in! 개 맛있는데요? 완전 맛있어. 엄마 갖다 준다고 한 거야? 나의 어머니에게 이런 걸 드릴 순 없어. 이건 불효야. 음식에 마요네즈 넣으면 원래 맛있어요. 근데 이게 입에 들어오면 똑같잖아요. 솔직히 김밥 천국보다 맛있어요. 어, 왜 맛있지? 아, 배고프면 다 맛있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와 너무 맛있다. 요리 보고 만들어 먹는 게 보람은 있지만 사 먹어야겠다. 아 근데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지가 왜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직접 글을 썼기 때문이죠.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썼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리 이제부터 정말 내 인생에 아끼는 사람들한테만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식 형이라든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참치김밥 맛있었고 그 가족들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툴더라도 요리를 꼭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그 PD님이 둘리